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다른 좀 큰 규모의 마트 가는 길이고요. 날씨가 조금 흐린데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거든요. 많은 분들이 중화권 지역 명절을 되게 심하게 세는 걸로 알고 계신데, 일단 중화권 지역은 뭐 일단 구정을 좀 심하게 세고요. 추석은 그렇게 심하게 안 셉니다. 그래도 추석 같은 경우는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마트에 가서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홍콩 마트 모습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날씨가 오늘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. 6시 반인데 굉장히 지금 하늘이 지금 굉장히 지금 먹구름이 많이 떠 있습니다. 일단은 마트가 있는 여기 시티게이트 아울렛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금요일 저녁 7시인데요. 지금 뭐 아울렛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대부분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에요. 여기가 지금 전차역에서 반대방향 아파트로 가는 또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쇼핑몰 대부분 뭐 50에서 70%까지 지금 세일을 하고 있네요. 그 작년에 시티게이트 아울렛 옆에 또 새로 확장을 해가지고 많이 안에 이런 매장도 위치가 많이 바뀌었어요. 지금 유리창에 반사가 돼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항 가는 고속도로거든요. 근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트럭 한 대 지나가고 지금 차가 거의 없습니다. 지금 코치 같은 경우는 뭐 65% 지금 안쪽으로 지금 세일 중입니다. 저는 지금 거의 백수기 때문에 이런 매장은 빨리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지금 빨리 이제 지하에 있는 마트로 이동 중입니다. 확실히 금요일 저녁이라서 사람들이 꽤 많네요 지금. 아, 그냥 지나가려니 아쉽네. 여기 리복 같은 경우는 지금 70% 안쪽으로 세일 중이고, 옆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있는 운동화들은 하나 사면 한 개 공짜. 이런 거는 뭐 홍콩 달러 399불, 한 6만 원 정도고요.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840불, 원래는 1099불이었는데 뭐 840불이니까는 대략 한 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바이러스 끝나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80%까지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. 저는 빨리 빛의 속도로 지하에 있는 마트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규모의 테스트 지금 마트에 도착을 했고요. 홍콩에는 일본산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여기 전부 다 일본산이고, 왼쪽에 우리나라 배 지금 있는데, 지금 배 두 개가 70불 정도 하니까는 한 12,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한국 배. 뭐, 일본 배도 뭐 가격은 비슷한데, 우리나라 배가 더 맛있어 보여요. 태국산 두리안인데, 지금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싸게 파네요, 지금. 원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90불인데 50불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홍콩인지 일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 이런 일본 이런 뭐 제품 이름들하고 일본 농산물이 지금 많이 지금 진열되어 있네요. 돼지귀 한 팩에 20불, 3,000원 정도. 되게 좀 무한하게도 뭐 추석이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. 여기는 우리나라 양념들이 지금 쫙 지금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. 뭐 고기, 양념, 갈비, 뭐 까나리 엽떡 이런 것들, 고추장, 물엿까지. 뭐 평상시에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석이라서 지금 월병 지금 세트를 지금 또 판매 중입니다. 이쪽도 약간 일본틱한 그런 인테리어로 지금 이렇게 꾸며놨네요. 꼭 도쿄나 오사카 슈퍼마켓 온 것 같아요. 천정만 보면은 여기가 뭐 홍콩인지 도쿄인지 오사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 일본틱한 그런 인테리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.
하긴 제가 생각해보니까 홍콩에서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가이드 일하느라고 이런 데를 와보지 않아서 제가 이쪽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, 지금. 요거는 지금 마트에서 미는 와인 같아요. 지금 두 병에 188불이니까는 한 2만 한 7, 8천 원 정도? 아, 이게 한국 전통주. 예. 여기 마트 앞에 여기 기어병가 있어가지고 여기 쿠키 하나 샀고요. 그 마트 안에는 뭐 추석이라고 딱히 뭐 별다른 건 없었고, 중요한 거는 뭐 작년 홍콩 시위 그리고 바이러스 경제 한파 때문에 올해 추석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여기 홍콩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예,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함께 예, 좀 즐겁고 행복한 추석 예,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조금 오늘 진부했는데 그래도 영상이 좋으셨으면요 그냥 봐주시지 마시고 예,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제.